이사야 5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성공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로도 번역이 되고 지혜롭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겠어요. 그가 높여질 것이다. 그리고 그가 들어 올려질 것이다. 그리고 그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것이다. 이사야서 안에 네 개의 종의 노래가 있는데 그 마지막 종의 노래가 이제 52장 마지막 부분 그리고 53장입니다. 특별히 53장은 유대 교인들이 금기시하는 성경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하고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53장을 유대인들이 인정하기만 하면 53장의 이분이 예수아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난 이 메시아의 모습이 이스라엘이 그리고 있는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거 말고 십자가에서 예수와께서 죽으셨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죠. 예수아를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예수님께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52장 마지막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기 13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성공할 것이다.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할 것이다. 그가 높여질 것이다. 그리고 그가 들어 올려질 것이고 그리고 그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것이다. 존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알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아지신 것, 승천하신 이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뭐예요? 자,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이사야서 52장 13절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이에요. 2장 5절을 보시면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그러니까 이사야서 52장 13절이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그가 높아질 것이고 드높아질 것이고 아주 최고로 가장 높아질 것이다. 내 종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 52장 13절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높아지고 어떻게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존귀한 분으로
계실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 사건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5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이사야 52장 13절을 대변해 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여기에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셔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6절이죠.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하나님의 형체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런데 어떻게 하셨냐면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되 어디까지 낮추셨냐면 죽기까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마어마한 갈등과 고민을 하신 흔적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정말 이 잔을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 할 정도로 그분이 이 땅에 계신 동안 모든 것에 아버지께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잔이,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십자가의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이에요. 단절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예수와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영원 전부터.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야 되는 순간이에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이 죽기까지 예수께서 순종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또 얘기를 합니다. 첫째 아담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첫째 아담에게는 무엇이 주어져 있었냐면 통치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그 에덴이라는 나라를, 에덴이라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모든 짐승들, 모든 피조 세계들을 아담이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에덴이. 그래서 다윗이 시편 8장에 노래를 하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다윗이 시편 8장에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뭘 씌워주셨다? 왕관을 씌워주셨다고 말해요. 그것은 에덴의 타락 이전에 아담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뭡니까? 아담에게는 왕관이 씌워져 있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거예요. 다스리라고.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왕관을 씌워주신 겁니다. 인간에게.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게 시편 8장이에요. 시편 8장에 8장 5절에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크라운이에요. 왕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세웠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했어요. 하나님은 이 에덴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권한을 주셨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도록 아담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죠.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을 보내셔서 아담이 행한 것을 회복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아담이 지금 이사야는 이사야 52장 13절, 14절, 15절 그리고 5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사야는 뭘 지금 보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메시아의 생애 전체를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53장 이 한 장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생애 전체를 그려주고 있어요. 이 아주 짧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를 그리고 그 이후에 존귀하게 높아지는 그 모습까지 이 전체를 이 53장 한 장 안에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거의 한 절씩 아마 이 설교를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공부하듯이 또 연구하듯이 왜 이 53장이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꺼려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말고 보통 유대인들,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이 이 53장 읽기를 싫어해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런 분이라고 그걸 싫어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싫어했어요. 얼만큼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메시아를 얼만큼 거부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얼마나 거부하는지. 그런데 왜 이 53장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53장을 유대인들이 모두 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또 전하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이 이 메시아가 바로 자기들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혹여나 53장을 읽는 유대인들이 이 성경 53장에 이 성경이 바로 누구요? 바로 예수아, 바로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3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아를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좀 핵심으로 좀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인자가 가장 높은 곳까지 가장 드높아질 거라고 이사야가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해 줬죠. 가장 낮은 곳에 정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그러면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와의 십자가를 전제로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와의 죽으심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도 마찬가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2장 14절, 15절 그리고 53장 전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사람들이 볼 때 너무 그 사람이 상한 거예요. 메시아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정말 흉측할 정도로 고난을 당하고 흉측할 정도로 그 모습이 그 흉측한 모습인 거예요. 너무너무 상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53장 안에 뭐라고 말씀하겠냐면 그를 부스러뜨리기 원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거예요. 부서지는 것을 메시아가 부서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높아질 수 있었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갈라디아서 그 신명기 말씀을 갈라디아에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3장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기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매달아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정말 저주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율법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거요? 아담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고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라고 말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담이 나무에서 범죄했어요. 에츠, 나무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따먹었습니다. 그 나무에서 범한 죄를 대신 대속하려면, 그 죄를 씻으려면 첫째 아담이 범한 그 나무에로 누가 가셔야 되냐면 둘째 아담이 거기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범죄한 그 범죄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를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메시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사망이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 메시아께서, 메시아 안에서만 이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범죄한 것을, 아담이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예수와께서 그 나무에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나무에서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를 유대인들은 그냥 나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무예요. 우리는 십자가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나무 에치라고 말을 해요. 에치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에치에 달려 죽으신 것은 아담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이 자기 죄로 왕관을 빼앗긴 거예요. 이 왕관을 다시 씌워주시기 위해서 예수와께서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오셨냐면, 이분이 어떤 신분으로 오셨냐면, 무슨 신분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이제 이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전체가 이 이사야서 52장, 53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특별히 53장 하나, 한 장 안에 복음서 전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가지고, 이 사복음서를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52장 13절을 읽었는데, 그러면 이 한 절이 풀리기 시작해요. 복음서로. 그 다음 절이 복음서로 또 풀리기 시작해요. 15절이 또 복음서로 풀리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는 예수님을 봤어요. 메시아를 봤어요. 그 성경이 어디 있어요? 이사야서 6장에 있잖아요. 이사야서 6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에 사도 요한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해요. 37절 보시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정말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믿지 않아요. 정말 놀랍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하거든요. 고린도전서에 사도바울이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또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표적이 나타났는데 또 안 믿어요. 표적을 드러냈는데 주님을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6장에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저주예요. 듣지 못하는 거, 보지 못하는 거, 듣지 못하는 거.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이 뭐였어요? 은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 이러고 가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표적을 행했는데 믿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게 몇 장이에요?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이사야가 6장에, 이사야에서 6장에 이 말씀하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고침받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이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구냐면 메시아 예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본 거예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메시아이셨어요. 그분이 우리로 말하면 예수아이셨어요. 예수님이 앉아 계셨던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 메시아, 그 왕이신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그분이 왕이세요. 하늘 보좌에 앉은 그분이 왕이 아니면 누구겠어요?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면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한 민족의 왕으로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안나스 그 백성들 군병들에 의해서 끌려와서 이제 안나스를 만나게 되죠. 자, 그 장면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예수께서 이제 끌려오셨어요. 18장 12절에 보면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누구냐면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대제사장의 장인,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입니다. 가야바는 또 누구냐?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낫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안나스, 그 다음에 가야바. 이 안나스가 누구에게 보내냐면 가야바, 자기 사위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을. 마태복음 26장에 그 내용이 있고요. 안나스가 가야바에게, 그 다음에 가야바가 또 누구에게 보내는 줄 아십니까?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이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총독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로 또 가요? 헤롯. 그때 당시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예수께서 대화를 하세요. 근데 주된 대화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주된 내용이 뭐냐면 지금 대제사장하고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잡고 왜 죽이려고 하냐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질투한 거예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이 대화 속에 무슨 대화를 가장 많이 하냐면 계속 가는 데마다 그 얘기를 해요. 네가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그래, 내가 왕이다. 사실대로, 진리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왕이잖아요. 자기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뭐 정말 유대의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유대의 별 볼일 없는 이 청년 하나가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부르고 막 찬양하고 사람들이 따르고, 그러니까 막 시기심이 난 거예요. 질투가 난 거예요. 자기를 따라야 되는데, 자기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논쟁이 벌어지는데
주님이 이사야서 말씀 그대로예요. 어떤 경우에는 침묵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만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보시면 복음서 안에 또 다른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만 요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주님이 다시 질문하세요. 네가 하는 말이냐 아니면 누구한테 듣고 하는 얘기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세상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지금 대화가 오가고 있어요. 36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주님이 내 종들이라고 했어요.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천군 천사.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알아들었을 리가 없죠.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내가 왔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께서 사단 하나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진리를 증언하려고 오신 거. 예수께서 왕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가요. 계속 이어져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의 입에서 총독의 입에서 계속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 22절에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때려서 놓아주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소리 질렀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예수님을 희롱하는데 뭘 어떻게 희롱하냐면 마태복음 27장에 있어요. 27장에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물론 희롱하느라고 이 말을 했지만 여전히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단순히 자기들은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희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군병들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희롱하고. 요한복음 19장. 19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빌라도가 여기서 무너지죠. 무슨 얘기예요? 왕은 둘이 될 수가 없거든요.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가이사가 왕인데 또 하늘에 태양이 둘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말합니다. 빌라도가 또 뭐라고 말하면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와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총독에게 빌라도에게 대제사장에게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하는 모든 대화 속에 그리고 심지어 군병들이 희롱하는 말 속에서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는 메시지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이사야가 보았던 하늘의 그 보좌에 앉아 계셨던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 말고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립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 27장 37절에 말씀합니다. 그 머리 위에 예수아의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마가복음 15장 26절에도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누가복음 23장 38절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요한복음 찾아봅시다. 19장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라틴어죠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21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스스로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22절 빌라도가, 이것은 빌라도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쓸 것을 썼다. 이건 누가 쓴 겁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걸 쓴 겁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예언자들이 했던 말씀 그대로 이분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에치에서, 아담이 범죄했던 그 에치에서 예수께서 왕으로 죽으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나무에 달아매놓고 죄패를 써놓고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전 세계 언어예요. 그때 당시 전 세계 언어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분이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이분이 만왕의 왕. 이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아가 만왕의 왕이다. 열방의 왕이다. 왕 중에 왕이시다. 모든 왕들 위에 계신 왕이시다. 너희들은 이분께 순종해라. 예수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애취에서 달리심으로 아담의 모든 죄를 돌리셨어요. 파괴된, 깨어진 에덴을 예수께서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 순간에 회복된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휘장을 가리셨어요. 휘장은 어떤 모습인지 아시죠? 천사의 문양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천사 그룹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다시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사를 통해서 막게 하셨어요. 그 휘장에 천사의 문양이 있어요.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휘장을 가리신 거예요. 휘장을 찢으시고 마가복음 15장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누가복음 23장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휘장이 갈라졌어요. 성막이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지고 단 한 번도 갈라지지 않았던 휘장이 갈라졌어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이 그 그리로 들어가셨다. 그분이 그리로 앞서 들어가셨다. 에덴을 회복시키신 분이에요. 여러분, 에덴에서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살았어요. 예수아께서 벌거벗겨진 채로 죽임을 당했어요. 벌거벗겨진 채로 죽임을 당하고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벌거벗겨진 채로 그분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둘째 아담으로. 아담이,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아께서 완벽하게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왕으로서, 유대 왕으로 죽으셨지만 예수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 죄패를 통해서 이분이 진짜 왕 중에 왕이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께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요? 그분이 왕 중에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온 땅에 온 열방의 왕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시고 온 열방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열방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세요. 그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서 보았던 그분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분은 왕이 되신 겁니다. 원래 왕이셨고 그리고 온 세상에 선포된 이분이야말로 왕 중에 왕이요, 모든 왕들 위에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함께 이 예수와 함께 그분의 길을 걸어가면 그때 그분에게 주어진 모든 상속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이, 모든 언약이 그때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의 십자가.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와 함께 우리의 삶으로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아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기도합시다. 예수아께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왕이시지만 또 온 천하 만국에 그분이 참된 왕, 왕 중의 왕으로 선포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아를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또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아께서 왕 중에 왕이시고 온 땅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를 치고 우리도 기꺼이 예수아께서 걸어갔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아께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도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아의 삶을 살아갈 때, 진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입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권세, 예수아의 권세로, 예수아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아께서 사신 그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왕 중의 왕이시 예수아를 찬양합니다. 왕의 왕 되시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예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높임을 받으시고 에클리시아를 통해 이 땅의 참된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에클리시아가
열방의 모든 에클레시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왕의 왕 대신, 유대인의 왕 되시고 왕의 왕 대신, 왕 중의 왕이신 모든 왕들을 위해 왕 대신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 중의 왕이신 모든 왕들 위에 계신 우리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열방 가운데 왕으로 선포되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열방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와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여, 이 땅 가운데 속히 오셔서 보좌에 앉으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기다리며 소망하며 그날을 꿈꾸며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